첫 번째, 이너조인입니다. 이너조인이고요. 일단 조인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검색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번과 이름, 그리고 부서의 이름을 검색하고 싶으면은요, 한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EMP 테이블과 부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DEPT 테이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서로 검색을 할때 사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되죠. 조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조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EMP 테이블에 있는 사번과 이름, 그리고 같은 부서 번호로 찾을 수가 있는 부서 이름을 하나의 검색 결과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희가 테이블을 보면은요. EMP 테이블에 등장하는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30번, 그리고 50번이 있습니다. 그쵸? 5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는 10번, 20번, 30번, 40번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서 번호는 10번과 20번과 30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너 조인에서 검색이 되는 거는요. 이너 조인에서 검색이 되는 결과는 여기다 할까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오라클 문법이 있고요. 안씨 표준 문법이 있고, 안씨 표준 문법이 있고요. 이 중간 정도의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너 조인인 경우에는 이너 조인은 두 테이블. 여기서 두 개의 테이블은 EMP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이죠.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부서 번호들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10번, 20번, 30번 부서 번호를 갖는,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서도 10번, 20번, 30번 부서 번호들을 갖는 정보들이 서로 조인,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50번, OSM이라고 하는 EMP 테이블의 OSM. OSM은 50번 부서였었죠. OSM이 결과에 나오지 않고요. OSM은 부서 번호가 50번이었죠.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않냐면 DEPT 테이블에 40번 부서가 뭐였었죠? 오퍼레이션 부서. DEPT 테이블에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는 DEPT 넘버가 40번이었어요. 오퍼레이션 부서가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퍼레이션이 결과에 나오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번호는 10번, 20번, 30번이에요. 10번, 20번, 30번.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그다음에 레프트 조인을 했어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었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오라클 방식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주는 웨어절에서 컬럼 이름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문법에서는 조인의 종류 그리고 on 그리고 조인 조건을 써주는 걸로 합니다. left outer join인 경우에는 join에서는 왼쪽 테이블 여기서는 왼쪽 테이블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EMP 테이블을 얘기를 하죠. EMP 테이블에 등장하는 모든 부서 번호들이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left outer join은 아까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왼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부서 번호들이 검색이 되는 게 left outer join입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그래서 left outer join에서는요. left outer join에서는 왼쪽 테이블에 등장하는 왼쪽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번호 BPTNO 50번 50번인 OSAM 정보가 결과에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오른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부서번호가 40번인 오퍼레이션 부서 정보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left join의 결과를 보면 아마 행 결과가 15개가 나왔을 거예요. 15개는 이렇게 15개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1,4,5쌤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게 left join. right join은 이쪽 부분이 right join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번, 20번, 30번, 40번. right join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방식에서는 컬럼 이름인데 왼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에다 플러스를 해줘요. 이름하고 약간 좀 다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기준, 오른쪽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등장해야 되고, 왼쪽에 DPTNO가 없으면 갖다 붙일 때 null이라고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플러스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right outer join에서는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부서 번호들이 검색됩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부서 번호들이 다 검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right outer join에서는 누가 검색에 포함이 되지 않냐면 왼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DPTNO 50번에 대한 그 정보는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DPTNO 40번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
요구함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40번 부서가 똑같이 15개예요. 검색 결과는 똑같이 15개의 로우가 검색이 되는데 마지막에 포함되는 결과가 달라요. 위에 있는 14개는 서로서로 공통인 부분이에요. 양쪽 집합에서 서로서로 공통인 부분이고요. 14개는. 여기. 마지막 이 한계가 뭐냐면, 마지막 한계가 오른쪽에만 존재하는 녀석이. left는 달랐죠. left는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14개와,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50번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고, right는 양쪽 테이블에 있는 10번, 20번, 30번, 그 14개의 레코드와 그리고 오른쪽에만 존재하는 40번이라고 하는 레코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지게 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여지게 될 때요. 오른쪽으로 붙여지게 될 때,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은 DEPT 테이블에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그 부서에 존재하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그 부서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더 붙여주면 된다? 널이라고 더 붙여주면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에 널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right outer join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인어와 left, right, join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full outer join입니다. full outer join. full outer join은 양쪽 모드에 존재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근데 이 full outer join은요. full outer join은 오라클 문법이 없어요. 오로지 안스 표준 방식밖에 없죠.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컬럼 이름에다 플러스를 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왼쪽에 있는 컬럼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거나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다 플러스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면 되는데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해서 양쪽 컬럼 이름에다 플러스를 붙여주는 그런 문법은 없고 오로지 표준 문법만 가능하고요. 표준 문법은 쉽죠. select from emp table 그 다음에 조인 이름 풀 아우터 조인 누구랑 DEPT 테이블이랑 그리고 조인할 때 on 조인할 때는 2.DEPT NO랑 2.DEPT NO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에서 우리가 검색할 내용들만 검색할 컬럼들 써주면 돼요. EMP 테이블에서는 EMP NO를 붙여줄 거고요. 또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을 써줄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두 가지를 쓸게요. 2.DEPT NO 하고요. 2.DEPT NO를 둘 다 한번 써볼게요. 둘 다 써보고 부서의 이름은 부서 테이블에만 있죠. 부서 테이블에만 있으니까 부서 테이블 .D na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풀 아우터 조인입니다. 제가 똑같은 부서 번호를 두 개를 썼는데 공통되는 부분은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만 돼요.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은 양쪽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왼쪽에만 있는 경우, 왼쪽에만 있는 경우는 2.dpt NO가 보이고요. d.dpt는 안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만 있는 경우는 2.dpt NO가 없고요. null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만 번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left join이나 right join을 할 때 똑같은 dpt NO지만 2.dpt 직원 테이블에서의 부서 번호냐, 부서 테이블에서의 부서 번호냐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개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일부러 두 개를 써드린 거고요. 지금 밑에 결과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두 테이블에서 공통 부분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의 이 안쪽, 이너.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50번. 50번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왼쪽 테이블, EMP 테이블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레프트 조인의 결과예요. 레프트 조인의 결과고 직원 테이블엔 정보가 없어요. 널, 널, 널. 그죠? 4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부서도 없어요. 직원 테이블에는. 근데 부서 테이블에는 뭐가 있어요?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이트. 마지막이 라이트예요. 라이트 조인. 그래서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 요거를 다 합쳐준 게풀 아우터 조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왼쪽에만 존재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는 거. 오른쪽에만 있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없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쪽에 있는 거, 없는 쪽은 널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쪽은 널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풀 아우터 조인입니다. 풀 아우터 조인. 되셨죠? 질문 있으십니까? 오라클 문법이 없어요. 안씨로만 가능해요. 여기 풀 아우터 조인이 없어요. 써야 돼요. 오라클에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오라클에서는 합집합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합 연산이 있는데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합집합. 여러분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아시죠? 여기를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요 부분 교집합도 빼버린 거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이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연산이 있어요. 교집합, 인터섹트. 차집합, 마이너스, 합집합, 유니온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그런 연산을 이용해서 합집합, 유니온 연산을 사용해서 가능하기는 해요. 사용해서 풀 아우터 조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레프트 조인하고 라이트 조인의 합집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더하기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왼쪽이 레프트 아우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라이트 아우터죠. 레프트 아우터와 라이트 아우터의 합집합으로 만들면 그게 그풀 아우터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유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공통이어서 복사를 좀 할게요. select까지는 똑같으니까 복사를 좀 하고요. 우선 left join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left join, emp, e. 그리고 dpt, d.
where d.dptno, d.dptno 이쪽에다 플러스.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left outer join이죠. left outer join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직 제가 세미콜론 안 넣었습니다. 세미콜론 안 넣었죠. 여기에다가 union 이렇게 한 union. 자, 이거는 들여쓰기를 좀 할게요. select from where 요렇게 들여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SQL이다라고 시각적으로 조금 보이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결과와 union 이게 합집. 여기는 복사를 좀 할게요. 달라질 게 뭐만 달라지냐면 부호의 방향만 바뀌니까 여기가 여기로 플러스. 이게 뭐냐면 right 존이죠. 세미콜론. 이제 문장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세미콜론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eft outer joi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ight outer join이에요. 그 두 개를 합집합을 하자. 이게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full outer join이에요.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inner join 같은 경우에는 inner join 같은 경우에는 select from where만 생각하면 되니까 오라클 방식이 되게 편해 보여요. 편해 보이는데 left, right, full join으로 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표준 방식이 헷갈리지 않고 편합니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아니면 전부다. 그리고 조건은 on에다가 조건만 써주시면 되니까. on에다가 조건만 써주시면 되니까요. 뭐 플러스를 왼쪽에 붙여야 될지 오른쪽에 붙여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결과 볼까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얘와 얘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같아요. 그 오더 바이만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더 바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결과는 같은 겁니다. 여기 오셈 들어가 있죠. 오셈 들어가 있고 40번 오퍼레이션 들어가 있죠. 나머지 14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eft join 할 때 오셈이 있었고 right join을 할 때 40번 부서가 있었죠. 그게 inner join하고 합쳐진 거.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인 이름에서 조인 종류, 조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조인 이름에서 이너와 아우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 방식에서 이너 조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너 조인 온 이렇게 했었죠. 첫 번 왼쪽 테이블 inner join on 두 번째 테이블 이렇게 죄송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inner join 두 번째 테이블 on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inner join은 inner를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join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left outer join이잖아요. 어차피 left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outer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우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left join 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right outer joi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right join 이라고만 하셔도 되고요. full outer joi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full join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문장들에서 inner join이라고 썼던 부분은 inner 생략하고 join이라고만 하시면 그게 inner join. left outer, right outer, full outer는 전부 다 left
right, full, join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ner와 outer는 생략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join이라고 하면 우리는 inner join을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inner join을 생각을 하고 left다, right다, full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outer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들 살짝 점심도 먹고 살짝 졸리시죠? 아닌가? 네, 문제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무엇을 검색해 보시냐면 4번 이름, 부서 이름, 급여를 검색하세요. 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 inner join입니다. inner join. 하실 때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오락실 방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표준 방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위쪽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요게 되신 분들은요. 요 문제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4번 이름 매니저 4번 매니저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미스의 매니저는 누구냐, 앨런의 매니저는 누구냐, 워드의 매니저는 누구냐 이렇게 매니저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거는요 inner join. inner join, left join, right join 다 비교해 보세요. right join, 그리고 full join 이거를 다 비교를 해 보시고요. 다 비교를 해 보시고 방식은 오라클 방식과 오라클과 안씨를 표준 문법을 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두 개만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문장 두 개 만드시면 되고요. 이너조인만 하시면 되고 오라클의 이너조인, 안씨의 이너조인 문장 두 개만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오라클 이너 레프트 라이트 풀, 안씨 이너 레프트 라이트 풀이니까 여덟 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여덟 개 문장. 이거를 셀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조인을 하는 방법.
리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있는 사람들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이 결과가 같을 거예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이 결과가 같을 거고 라이트 조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레프트 조인이랑 라이트 조인 둘 중에 하나가 이너 조인이랑 결과가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너 조인이랑 결과가 같고 그 다음에 풀 조인이 나머지 하나랑 결과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조인이 이너 조인이랑 같으면 라이트 조인이 풀 조인이랑 결과가 같을 거예요. 반대로 라이트 조인이 이너 조인이랑 결과가 같다 그러면 레프트 조인이 풀 조인하고 결과가 같을 거예요.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코드를 짜기 나름이어서. 어느 한쪽에만 있는 그런 그러니까 딱 킹 한 사람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그거거든요. 킹만 매니저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매니저가 있죠. 그쵸? 아까 추가하신 오쌤. 아 오쌤 오쌤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오쌤 킹하고 오쌤. 킹하고 오쌤. 그 매니저 관련된 거는 지금 전체가 15명이에요. 15명인데 그 매니저가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킹이라고 하는 직원하고 오쌤 나중에 넣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너 조인에서 결과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13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레프트나 라이트는 코드를 만들기 나름인데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이 13명이 나와야 되고 아우터는 15명이 다 나와야 돼요. 아우터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라이터나 라이트나 뭐 그런 게 똑같이 또 그 15개가 나올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